오늘 뭐 하러 갈 건데 이 동네 골목길에 불렀어요? 오늘은 돌담을 쌓을 거예요. 아니 뭐 돌담이면 뭐 시골길에 쌓는 거잖아요. 뭐 시골에 이렇게. 일단 가보시죠. 이거 돌담인가? 제주하면 돌이잖아요. 제가 오늘 그 제주 고유의 문화, 이 돌을 저도 오늘 쌓는 걸 돕겠습니다. 근데 돌이 이렇게 이거 솜덩이도 아니고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체격이 돌릴 할 만한 체격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말라 보여도 그래도 제가 말근육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새다리 근육 같은데요? 제가 힘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시작! 요거요? 아니, 예, 10kg 넘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 자, 여기 돌 보시면 네. 이게 양쪽으로 쌓는 겹담이거든요. 이 사이를 네. 이런 잔돌로 잘 채워야 돼요. 아! 근데 그게 되게 아주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잘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밑에 있는 것들까지. 그렇죠. 저희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 돌은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준 건데. 이거는 시멘트잖아요. 이건 돌이 아니고 이건 시멘트라서 이거는 폐기물 버리세요. 이거 현무 아니에요? 도움이 될 텐데.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늘 생각했던 게 제주도 이런 도심 속에 있는 시멘트 담장을 허물고 그것을 돌로 하게 되면 정말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이건 재밌는 작품이다 라고 작품으로 생각하고 일을 이 돌담을 쌓았습니다. 네. 제주도의 그 돌담은요, 육지의 돌담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런 밭에 가보면 네. 그런 밭담이나 뭐 집 울타리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외담이에요, 한 줄로. 근데 육지 쪽에는 그렇게 외담으로 쌓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겹담이에요. 근데 제주도도 그냥 이렇게 탁 잡으면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또 이렇게 이런 공기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딱 얹어 놓으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젊으셨을 때부터 수석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지금 집을 비운 지가 오래됐어요. 돌담을 쌓으면서 시멘트 칠을 안 하고 그냥 돌로만 쌓는데 집에 있는 돌들은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쌓을 수 있게 하면 돌이 딴데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돌담을 쌓는 거예요. 지금 집주인하고 너무 맞는 일, 컨셉이 맞는. 그래서 나는 이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시멘트 바닥보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 보셨죠? 지금 제가 처음에 거의 한두 칸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쌓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쌓고 있는 건데. 너무 피곤해요. 지금 몇 시간째 쌓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단백질 보충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시작한 지뭐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약간 유명한 작곡가분이라고 저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차를 몰고 다니시면 라디오에서 렌터카 CM 송 네. 땡땡 렌터카 타보 카에 오! 땡땡 렌터카 타보 카 한번 타보자. 제주의 시작은 아마 돌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주를 좀더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 또 약간 경제적인 뭐 그런 것도 도움을 얻고자 돌담 쌓는 일이 더 가장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도심 속에서도 이 울타리만이라도 돌담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시내를 걸으면서도 야, 여기 진짜 제주도구나. 뭐 이런 이제 되게 느낌이 정말 제주스럽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정말 이런 시멘트 담을 허물고 제주도 돌담으로 또 이왕이면 약간 나지막하게 해서 해주면 정말 정감 있는 이 도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